사실 저 운동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써와서 그냥 관성적으로 귀에 익은데 저 용어는 사실 문제가 있는 용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독립전쟁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뭐 식민지 시대 뭐 그런 표현들을 쓰고 일제 시대 그렇게 써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대일항전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중일전쟁 시기를 갖다가 대일항전기, 전쟁했던 시기다, 일본과 전쟁했던 시기다라고 해서 항전기라고 쓰는데, 저도 그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단순한 운동을 한게 아니라, 그 일본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일항전기라고 하는 게 맞고,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독립전쟁사를 쭉 개관할 때, 예, 말하자면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민족주의, 그 독립전쟁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 독립전쟁 노선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아나키즘 독립전쟁 노선인데요. 우리가 아나키즘 하면은 흔히 예전에는 그 무정부주의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 무정부주의란 말은 아나키즘을 번역을 할때 일본의 그 도쿄대 학생이 번역한 거예요. 케모야마 신타로라는 도쿄대 학생이 아나키즘을 가지고 아나키즘이 보니까 그리스어의 아나르코에 해놨는데 지배자가 없다.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자 피 지배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상태를 뜻하니까 이 케무야마 센타로라는 일본 도쿄 대학생들이 아, 지배자가 없으니까 이게 정부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많은 오해를 낳았는데 정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철저한 자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회사가 있으면 회사자치, 공장이 있으면 공장자치, 이래서 각 자치체의 연합으로 이 중앙조직을 만들고 상부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들의 연합으로 중앙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자치연합을 주장하는 거지, 그 정부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그 용어에 상당한 많은 오해가, 여러분도 무정부 하면 뭔가 막 정부가 없는 혼란 상태 이런 걸 예상하시잖아요. 그런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우리의 적당한 우리 말로 번역이 되기 전까지 그냥 아나키즘이라는 원어를 쓰자라고 해갖고, 이제 현재는 아나키즘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키즘이 그 지금은 이제 그 말하자면 해방 이후에 그다 이쪽도 아나키즘 독립전쟁사들이 다 묻혀졌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대단히 유명한 그 독립 노선 중에 하나였죠. 특히 이제 의열단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열단이 바로 아나키즘을 노선으로 삼아서 독립전쟁에 나섰던 이제 그런 조직인데요. 이 아나키즘이 우리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가 처음에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아나키즘을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일본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당시 일본에서 아주 그이 유행하던 사회 이론 사상이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다윈의 생물 진화론은 다 아시잖아요. 우수한 종이 열대한 종을 잡아먹고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사회 이론으로 전환시킨 게 사회 진화론인데, 사회 진화론은 결국 뭐냐면 생물과 똑같이 인간 사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 갔던 학생들이, 그, 한국 학생들이 일본 유학 가서 그 사회 진화론이 새로운 이론이라고 막 배웠는데, 배우고 보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게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한국은 약한 종이고, 그, 열성이고, 저 일본은 그 우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인들은 사회주의 나라론을 대거 이제 수행을 하죠.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사람 있는데 뭐 가토도 있고 도야마도 있고 하는데 저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인물은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지금도 일본의 지폐를 보면은 일본 지폐 최고 단위가 만원 만엔권이잖아요. 그 만엔권의 초상화 인물이 바로 저 후쿠자와 유기치고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을 그 설립한 인물인데 저 후쿠자와 유기치가 이제 학문을 권장함이란 책을 예전에 쓰는데 그 책이 일본에서 당시 340만 부가 나갔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이 후쿠자와 유기치가 이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죠. 저 사람 논리는 협방의 그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대폭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개조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동방에는 나쁜 친구들이 있다. 동양에는. 중국과 조선이라는 나쁜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 둘하고는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인 유학생들이 가서 배운 저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은 그 독립운동 그 해산 안 되는 게 우리가 열성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크로포트킨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이제 아나키즘 사상가인데 이 크로포트킨이 만든 논리가 이제 상호 부조론이란 겁니다. 부조는 서로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부조,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보면은 생물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서로 싸워서 남 죽이고 하는 것보다 서로 돕는 이쪽이 발달한다는 거,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뭐 그 한 20여 분 계신데 서로가 싸워서 이기는 뭐보다 서로가 도와서 뭘 갖다 하나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갔던 학생들이 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대폭 이제 받아들이면서 아 이것이 사회 진화론을 대체하는 주요 이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나키즘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키즘 이론가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이제 바쿠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쿠닌은 막스와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이 바쿠닌은 그 막스의 그 유명한 자본론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본론에서 막스가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독재를 말하는데 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이제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독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상인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바쿠닌은 그 이론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해서 그 바쿠닌은 막스처럼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의심할 정도로 상식과 역사적 경험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870년대에 말하자면 이제 좌파 전체주의가 등장할 거를 이미 예견하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쿠닌은 과격한 혁명가에게 독재권을 주면 짜르보다 더 악독한 자가 될 것이라고 아주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심지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짜르 러시아 황제의 자리에는 너희 당의 당수가 가고 지금 러시아 귀족들의 자리에는 너희 당의 간부들이 갈 것이다. 그거는 인민들에게 짜르 체제보다 더 안 좋은 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그 러시아의 실제 이제 사회주의가 수립되고 나서 스탈린주의라는 이제 좌파 전체주의로 많이 갔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이제 좌파 전체주의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흔히 이제 이 아나키스트들 하는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라고 말하는데 이론이 나쁘다는 게요. 이미 거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이론에 이미 좌파 전체주의로 가는 그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론도 나쁘다라고 해서 이제 아나키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